절기산 동지인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등에서는 겨울을 즐기는 이들로 북적였는데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겨울을 맞아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스케이트. 조심조심 발을 내딛다 결국 엉덩방아를 찝니다. 보조기구에 몸을 기대 신나게 발을 움직여보지만 부모는 아이가 혹시 다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 넘어져 잘 타는 모습 보니까 되게 대견하고 강력스러워요. 미세먼지가 가득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손을 잡고 얼음을 지치다 보면 웃음이 떠나갈 새가 없습니다. 6학년 마지막인데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강한 바람이 불고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과 각종 화재 위험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일 가득 차 있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보통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